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후 고려의 많은 충신들이 역적으로 몰려 피바람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이들 중에 김한유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고려말 병부상서의 관직에 있다가 조선이 개국하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태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삼족을 멸하라는 명을 내렸고 군사들은 김한유 집안의 남자들은 물론 권속 노비까지 모조리 참아였습니다. 관원들을 이끌고 온 금부도사는 김한유의 부인과 딸을 찾아 내실로 들어섰는데 모녀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자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였습니다. 김한유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은장도를 꺼내들었고 딸은 어머니를 지켜보며 오열했습니다. 한때 김한유의 인품을 존경했던 금부도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어떻게든 살아남아 부친의 오명을 벗게 하고 치욕을 씻으라며 모녀를 만류하였습니다. 역적을 도와주면 엄벌이 내리는 것을 알고 있는 금부도사가 그렇게 말을 하자 죽기로 마음먹었던 모녀도 멈칫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금부도사는 두 모녀를 이끌고 대궐로 들어가 태조 앞에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태조는 자신의 뜻에 반하는 김한유를 살려둘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가족까지 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상에서 두 모녀를 가만히 내려다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여 차명을 면해주는 대신 관기로 보내라고 명하였습니다. 모녀는 살아남아 명예롭지 못한 삶을 누리기보다 떳떳하게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뜻을 관철하지 못하고 관기로 보내졌습니다. 김낭자는 어머니를 닮아 어릴 적부터 미색이 빼어난 데다가 어질고 현숙하여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고려말 당시 호부상서로 있던 아버지의 친구 이승환은 일찍이 그녀를 자신의 외동아들 명호와 짝을 맺어주었고 성인이 된 후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김낭자의 아버지가 지조를 지키다가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멸문할 때 시아버지가 될 이승환은 처세가 빨라 바로 태조를 섬겨 호조판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개국한 새 왕조 밑에서 떵떵거리며 여전히 권력자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외동아들인 명호의 혼처를 다시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승환은 역적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때의 언약은 지나간 헛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평소 김한유 대감의 뜻을 따르며 존경하였고 아버지의 발빠른 처세술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짝으로 여기며 사랑을 키워온 김낭자를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관기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메어져 그녀를 구명하려 발벗고 나섰지만 도무지 기방에서 빼올 방법이 없어 속만 태웠습니다. 명호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낭자와 혼인을 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아들의 뜻과 상관없이 새로 혼처를 구하였습니다. 한편 관기가 된 김낭자는 가무음곡을 배우며 기생으로서의 예의범절을 몸에 익혔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이 끝나고 어느 날 관내 대청에서 연회가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옛 약혼자가 좋은 집안 규수와 홀렛날을 받아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낭자는 기생으로 처음 머리를 올려야 했는데 옛 약혼자와 서로 사랑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서러워졌습니다. 결국 김낭자는 수청을 들기로 한 처소로 향하다가 목에 비수를 꽂고 자결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자결 소식을 듣고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느니 지조를 지키는 게 옳았다고 하며 서럽게 통곡하다가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명호는 집안의 강압에 못 이겨 결국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든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와 원삼을 벗겨주었는데 그때까지 얌전히 앉아있던 신부가 벼랑간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혼절하였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밤새 난리를 피웠는데 아침이 되자 신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말짱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신랑은 전날 있었던 일 때문에 주저하다가 다시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는 방긋 웃으며 신랑을 맞아주었는데 합방을 하려고 하니 신부가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며 신혈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합방만 하려고 하면 신부가 같은 증세를 보이자 사람들은 신랑의 옛 청혼자였던 김낭자가 자결한 일을 떠올리며 그녀의 원혼이 신부에게 붙은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신랑은 신부의 방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자기 때문에 아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츰 시일이 지나면서 아내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니 신랑은 옛 약혼녀였던 김낭자가 야속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랑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자 부모님은 머리를 식힐 겸 외갓집에 가서 쉬고 오라고 하며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 외갓집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신랑이 타고 있던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앞다리를 번쩍 쳐들더니 갑자기 달아나는 바람에 그는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마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같이 갔던 종들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얼굴이 아닌 다른 곳은 의외로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마를 다친 지 닷새가 지나도록 피는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아내는 남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약을 다 쓰고 정성을 기울였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신랑이 갈수록 수척해져 일어나지 못하자 집안은 초상을 치른 듯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남편의 시중을 들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주변이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두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 꼼짝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모녀로 보이는 두 여인이 서로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귀신은 이제 천상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자신의 딸과 혼인하기로 한 맹세를 저버린 그를 원망하며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세상 인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정혼자를 그렇게 만든 것인데 어찌 그를 원망하겠냐고 하면서 만류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뜻을 굽히지 않자 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두 귀신은 한동안 옥신각신했는데 딸이 계속해서 간절히 매달리자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삼각산 꼭대기에 오르면 500년 묵은 소나무를 찾을 수 있고 소나무 왼편으로 가다 보면 늑대굴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굴 속에 제비풀과 비슷한 생혈초라는 풀이 있으니 그것을 캐어다가 3일 저녁을 목욕재계 한 후 달여서 환자에게 먹이면 즉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두 귀신은 이야기를 마치자 연기처럼 사라졌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뇌성벽력이 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아내가 눈을 번쩍 떴는데 꿈이 생시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튿날 아내는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채 삼각산으로 향했고 꼭대기에 이르자 꿈속에 귀신들이 말하던 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목욕재계하고 뜨거운 풀을 지극정성으로 달여 남편에게 먹였는데 3일이 지나자 피가 멈췄습니다. 그 후 남편이 서서히 기운을 차리자 그제서야 아내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비록 꿈이었지만 김낭자가 저 세상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며 원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더 이상 발작하는 일이 없어져 그제서야 둘은 합방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원통하게 죽은 김낭자와 그 어머니의 제사를 해마다 정성들여 지내주었고 사람들은 아내가 뜯어온 풀을 귀신이 알려주었다고 해서 삼각산 귀신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